시작 버튼을 누르면 신기한 거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. 아니, 지금 제가 뒤쪽으로 바짝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지금 앞쪽으로 공간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벌어서 앞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그쵸? 그러니까 오토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네? 앞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뒤로 그냥 이만큼 떨어뜨려서 설치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여러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. 그렇죠. 공간 것도, 활용 예. 이렇게 똑똑하게 해보시면서요. 뒷공간에 많이 떼어놓지 않고 설치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. 자동으로 체형 인식이 들어가니까 네. 어깨 부분 각도 딱 맞춰서 편안한 마사지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지금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형인식이 쫙 먼저 이루어지게 되면 아주 가장 정확한 이 맞춤 안마가 이루어지는 건 다리 부분이 편해야 되는데요. 지금 다리 부분에 한 20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쵸? 길이 조절이 이렇게 맞춤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. 네, 그러니까 키가 155cm부터 190cm 어떤 고객분이 앉더라도요. 네. 다리 부분까지 시원하게 마사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죠. 자동으로 다리 길이 맞춰드립니다. 그래서 앉은 키가 좀 다소 작은 우리 아들도 우리 남편분부터 그쵸. 진짜 온 가족의 진짜 맞춤 안마 의자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적인 차이를 두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롤러가 딱 지나다니는 공간이 있어요. 그쵸? 뒤쪽에 쭉 내려가면서 허리에서 한번 끊기고 좌방석에서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 내려갑니다. 니은자, 엘자 형태로 한 번도 끊김 없이 프레임이 다 L자 형태로 움직여줘요. 그렇죠. 목부터 허벅지 뒷부분까지 빠짐없이 엉덩이와 꼬리뼈 허벅지 부분을 롤러가 강력한 힘으로 마사지해주니까요. 네. 앉아서 뒷부분 마사지 시원하게 받으세요. 이런 차이가 있어요. 그쵸? 그러니까 중간에서 한번 멈췄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시에 쫙 밀어주는 느낌의 시원함의 정도는 그래서 팬텀이 갖고 있는 힘을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. 네? 앉아서 이렇게 뭐 마사지 받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뭐 안마를 받지 않을 때도 일부러 무중력 상태에서 TV도 보고 그쵸? 휴식을 취합니다. 전신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. 체중이 싹 분산되는 각도, 무중력 각도가 되는데요. 네. 170도 각도라서 등받이와 좌방석 그리고 다리 부분이 각도가 싹 펼쳐지면서 안마 받으시기에 가장 편안한 최적화된 각도를 만들어드리는 게 좋아요. 바로 이 우주인 체험이에요. 이대로 아마 편안하게 무중력 마사지 이 상태로 여러분 충분히 마사지를 받으시다가 너무 시원하죠. 살짝 아마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쯤 되면은 점점 잠이 올 수가 있는데 졸립죠. 너무 피곤하면 잠도 안 오죠. 그쵸. 자,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수면을 세 단계로 다 분석을 해서 맞춤 안마가 들어갑니다. 수면 유도 기능이 특허받은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요. 네, 3단계에 맞춰서 안마 각도와 안마 강도가 서서히 변하니까요. 네. 이 위에서 그냥 특허받은 수면 모드 눌러놓으시고 주무시면 돼요. 안마 의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. 그렇죠. 그냥 푹 주무세요. 자, 그러면 이런 여러분 안마 의자 바디프렌드 기술력이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. 그쵸. 자, 바디프렌드 창립 10주년 기념해서 저희가 어마어마한 고객 감사 대축제 페스티벌 안에 경품의 찬스까지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.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왔습니다. 총 3억 원 상당의 경품 행운에 다 자동으로 응모가 되십니다. 1등이 예. 되시면요. 375g짜리 순금 안마의자 피규어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상담까지 나중에 자세하게 받아보시고요. 야.